관세음보살의 멸럽장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. 오 마르누께 사바하, 오 마르누께 사바하, 오 마르누께 사바하. 예,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꼭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. 예,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본문 내용은 웬만하면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부처님을 시기하여 일어난 살인사건. 좀 제목이 좀 선뜻합니까? 이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부처님을 시기하여 일어난 살인사건. 좀 아주 기대가 됩니까? 부처님을 시기하여 일어난 살인사건. 예, 부처님께서는 남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안에 시달렸습니다. 예, 그 연안을 당시에 다른 외도들이 잘 교묘히 이용한 사건입니다. 예, 순다리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. 예, 여인의 이름은 순다리였고, 이 순다리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부처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종교의 매수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살해되는 비운의 여자입니다. 왜 당시 부처님은 시기 질투를 받았을까? 부처님이 왜 시기 질투를 받았을까요? 부처님은 잘났기 때문입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부처님은 잘났다. 부처님이 잘나지 않았다면 시기 질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. 예, 마치 저 갱빈에 있는 돌덩어리를 누가 시기 질투 하겠는가, 이 말입니다. 예, 아무튼 이 순다리는 못된 무리의 계략대로 움직였습니다. 예, 저녁 늦게 기원정사로 들어와서는 숲속의 풀숲에서 밤을 새고는 이른 아침에 다시 기원정사를 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. 예, 내려가면서는 절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합니다. 그 이제 새벽에 내려가면서 새벽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헛소리를 했다, 이 말이죠. 이 기원정사 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나 지금 열애향실에서 부처님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나왔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. 예, 열애향실은 기원정사 또는 뭐 다른 절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를 열애향실이라 이렇게 말해요. 열애향실에서 내가 나오는 길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제 수십일을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고 또 새벽에 또 내려가고, 내려가면서 또 헛소리 짓거리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이상한 소리 들어도 긴가민가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 뭐 반쯤 세상 사람들이 세뇌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스님들이 탁발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. 왜 열애향실에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처신을 하시는가 의문을 갖게 된 거죠. 근데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이 순다리가, 올라간 순다리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어요. 절로 올라가는 순다리를 본 사람은 많은데 내려오는 순다리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뻔한 거죠. 기원정사 안에 뭐 거기서 뭐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기원정사 그 숲 속에 숨어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부처님한테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여자가, 순다리라고 하는 여자가 늘 부처님을 들먹거렸기 때문에 이 부처님하고 관계되는 사건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순다리를 보냈던 이 나쁜 무리들이 왕한테 고발을 했습니다. 순다리가 기원정사에 들어간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.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. 그 왕이, 그 국왕이, 예, 그러면 기원정사를 다 뒤져라. 그 기원정사를 다 뒤졌더니 정말 숲속에서 순다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. 참으로 기가 찬 일이
일어난 것입니다.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부처님이 한 짓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느냐. 아주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어요.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, 스님들이 부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이곳을 빨리 떠납시다. 그때 부처님은 그래 한 7일만 더 기다려보자. 그러면 뭐 진실이 안 밝혀지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는 뭐 탁발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. 기원정사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은 분명히 부처님하고 스님들하고 관련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뭐 탁발하다가 스님들이 온갖 욕을 얻어먹고 얻어터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거들랑 이 얘기를 꼭 해라. 그래서 이 얘기라는 것이 이제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라. 그 얘기입니다.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. 모두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.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자기들이 꾸민 행위로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저 지옥으로 가네.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과보가 그것이라네.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자기들이 꾸민 행위로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저 지옥으로 가네.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과보가 그것이라네.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.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한 놈이 반대편 한 놈을 잡고 얘기를 하다가 순다리 사건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술 먹다가 자기들 입으로 막 그냥 다 토설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결국에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왕이 나서서 이놈들을 전부 잡아서 조치해라 이래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범인들을 전부 잡고 보니 부처님을 시기 질투한 다른 종교인 외도들이었습니다. 이 살인사건은 결국에 조작되었고 음모, 계략이었다고 나중에 판명이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 사건이 밝혀진 뒤에 한 말씀 하십니다. 부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합장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제되지 않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더라도 진실한 수행자는 증오하지 않고 잘 참아야 하느니라. 과연 우리 부처님이십니다. 부처님은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동종의 직업인들로부터 많은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. 그리고 업무 계략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곤란, 곤혹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. 더욱더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.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올곧게 챙기는 명상, 그 명상을 해야 합니다. 때가 지나면 그러한 나쁜 일들이 다 좋게 될 때가 많습니다. 전화위복이 돼서 더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 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우리 모든 불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면 좋을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세음보살.